사람들은 빵을 사용했다.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하하키토입니다. 자, 저는 하하 아빠고요. 저는 하하 동화입니다. 자, 오늘 하하 동화와 함께 배틀할 장난감은 짜자잔! 자, OX 퀴즈왕 보드게임을 가지고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000가지 문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나라, 과학, 상식, 역사, 자연, 뭐 인물, 그리고 영어까지 해가지고 아들이 이길지 아빠가 이길지 지켜봐주세요.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자, 설명서 하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은 하겠어. 오래 시작. 아와. 얘가 진행을 하네. 철도가 없다. 2번 참가자 정답은 어? 무엇일까요? 뭐라고? 뭐 아빠. 문제가 뭐였어? 문제가 A 오 시간 초과. 흰 긴 수염 고래의 혀 무게는 코끼리보다 무겁다. 2번 참가자 정답은 아빠? 무엇일까요? X. 더 무거워? 정답은 O입니다. 아 마이너스. 정답은 오. 정답은 X입니다. 맞았습니다. 가장 빠른 테니스 서브 기록의 시속은 293km이다. 2번 참가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X. 예. Yeah! X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똑똑. 1번 참가자 이번엔 고양이의 귀에는 32개의 근육이 있다. 아빠가 선두. 소변을 보면서 헌혈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2번 참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소변을 하면서 헌혈을 할 수가 없다. 정답은 X 맞았습니다. 압력계는 온도를 측정한다. 압력기? O일까요? X일까요? 어떻게 패스? 스코틀랜드인 10명 중 8명은 빨강 머리다. 빨강 머리? 스코틀랜드? 아. X네. 정답은 X. 누르신 거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다. 2번 참가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O. 예. 정답은 O.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는 점수가 두 배입니다. 점수 두 배. 주사위의 반대편에 두 숫자를 더하면 7이다. 1번 참가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헷갈리다 이거. 어? 오네. 정답은 5입니다. 두 개 합친다고 하지 않았나? 응, 합치면은 파격이 큽니다. 아, 지겠다. 가장 큰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다. 2번 참가자 정답은 무엇일까? 이집트에 있다. 어? X 아깝습니다. 이집트에 없어? 신체 중에서 대퇴골이 제일 크다. 1번 참가자 대태구리? 정답을 눌러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대퇴골이? 대퇴골이?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았지? 이야 찍었는데 뭔 소리야? OX 퀴즈쇼 1번 참가자 당신은 12점입니다. 12점. 2번 참가자 1등입니다. 1등! 점입니다. 라운드 2. 이야 1등! 라운드 2? 게임의 공정함을 위해 문제가 나오는 동안 두 손은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검은 옷은 흰 옷보다 열을 더 많이 흡수한다. 정답은 O.
오! 고양이는 넘어지지 않는다. 오! 어? 넘어져? 정답은 X. 가장 많은 혈액형은 AB형이다. 오. 정답은 X입니다.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오세아니아에는 수중 우체국이 있다. 오! 수중 우체국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습니다. 이야. 2번 참가자 다음 문제는 맞출 참가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날개가 있는 개미가 있다. 2번 참가자 문제를 맞출 사람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빠가 맞출래. 오! 지구의 가장 높은 온도는 64.1도로 기록되었다. 오, 너 알아서 맞춘 거야 이거? 공기의 20%는 산소다. 오!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똑똑한데요? O일까요? X일까요? 사람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발가락에 있다. 발가락? 오, 아닌데. 정답은 X. 아깝네, 아까워. 파란 피를 가진 동물이 있다. 파란 피? 맞다. 틀렸습니다. 여보세요. 2번 참가자. 자는 거 아니죠? 자는 거 아닌데. 꼭 맞추셔야 합니다. 돌고래의 조상은 맘모스다. 돌고래의 조상은? 야, 아빠! 몸 안의 혈관을 다 이으면 지구를 네 바퀴 돈다. 나폴레옹은 새를 무서워했다. 나폴레옹은 새를 무서워했다. 안 무서워했네. 새를 왜 무서워? OX 퀴즈쇼. 1번 참가자 당신은 5점입니다. 5점. 2번 참가자 1등입니다. 12점입니다. 12점! 라운드 3! O일까요? X일까요? 뉴질랜드에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 뉴질랜드? 아! O야 X야. 정답은 O! 오. O일까요? X일까요? 닭 껍질을 많이 먹으면 닭살이 생긴다. X! 아빠, 니가 정답은 X 맞았습니다. 가장 큰 개는 두 다리로 섰을 때 2m보다 크다. 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습니다. 레고는 덴마크어로 크리스마스를 뜻한다. X. 아이고, 정답을 밝혀줬네.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아, 아빠 정답은. 자, 이번 문제는. 대첩에서 전사했다. 2번 참가자 정답을 맞춰. 1번 참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X. X.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플러스 1점. 아, 다 동화가 눌러줬어. 지구의 중심은 가스로 되어 있다. X. 액체로 돼 있지. 액체. 정답은 X 맞았습니다. 아, 고체인가? 헐? 오, 바람 부는 날. 정답은 X입니다. 알았어? O일까요? X일까요? 섭씨 마이너스 40도는 화씨 마이너스 40도와 같다. X! 섭씨와 화씨는 틀리지. 오! 아깝네, 아까워. 원래? 공룡의 의미는 녹색의 용이다. 공룡? X! 알았지? 알았어. 정답입니다. 듣지 마. 무슨 공룡이? 이번에 나올 문제는 이미 한 번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치면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테니스 서브 기록의 시속은 293km이다. 어, 이거. 아빠가 아까 맞췄던 거다. 오. 정답은 X. 보기보단 똑똑한데요? 백상아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 일주일? 오! 정답은 오!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3점을 획득할 수도 있고 6점을 잃을 수도 오. 있습니다.
핀란드는 부츠처럼 생겼다. 핀란드 부츠? 부츠 뭐야? 알았어. 부츠 모양이 없잖아. 됐습니다. 적혈구가 전신을 도는데 1분이 걸린다. 적혈구가 온몸을 도는데 1분? 오! 알았어. 적혈구를 합니다. 지구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는 동물로 변신했다. 오! 동물로 변신한 적이 있지. 어떻게 알았지? 종유석은 석회암 동굴 바닥에서 자란다. 아닌데? 아, 이거 또 정답을 밝혀줬어. 자, 3라운드 끝났어, 이제. 오엑 퀴즈쇼 끝이 났습니다. 끝!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당신은 16점입니다. 현재 동점입니다. 동점?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지금부터는 한 명씩 문제를 맞춰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동화 차례. 보통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정답은 O. 않나? 보기보다는 정답은 O. 정답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치타보다 빠르다. X. 치타보다 느리다. 다양하지. 똑똑한데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박쥐는 청각을 이용해 길을 찾는다. 이거 아는데! 이거 아는데! 이거 아는데! 정답은 O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빠 차례. 킹콩의 반은 공룡, 반은 고릴라다. 킹콩 공룡? X! 세 쌍? 두 쌍? 예! 인간은 육식 동물이다. 인간은? 오! 그래. 풀도 먹잖아. 정답은 덱스! 내 형제의 형제의 삼촌은 내 삼촌이다. 정답은 오! 그렇지. 현악기. 아코디언이 현악기. 정답은 X입니다.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빵을 사용했다. 정답 O. 빵으로 지우개를 썼다. 예! 아빠 잘 맞추지. 정답은 O.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할 수 없다. 이거 아는데. O. 아 눈. 아 맞다 나 반응. 우랑 예술 색깔이 참가자, 예 참가자가 OX 퀴즈 1입니다. 와! 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결은 하하 아빠가 이겼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오늘의 벌칙 이걸로 얼굴 막기. 자 이리와 가까이. 이리와 가까이 얼굴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가리는 게 어딨어. 하나. 오 빗나갔어. 자 지금까지 하하 아빠와 아빠와 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배틀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